풀어놓거나 또 표면 상태가 안 좋으면 쪼갈아야 할지도 몰라요. 그 라인이 제거되어야 하는데. 풀어놓고 다시? 네, 그러니까 파팅 라인이 제거가 안 되거나 사포질 자국이 나오면 또 다듬어야 돼요. 표면 진짜 매끄럽게 될 때까지. 이런 걸 유튜브에서 안 보여줘요. 그냥 이거 빨리 돌려버리니까.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. 이런 말을 안 해줘 버리니까 이게. 아 진짜 영상 만든 애들 몇살 잡고 흔들고 싶어 진짜. 똑바로 안 해? 이러면서. 며칠들도 얘기 들어보면 몇 주를 고생해서 이제 작업한 거라서 거기다 글 써주는 게 정말 귀찮대는데. 어차피 만들 줄 알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. 아니에요? 뭐 이런데. 어우 씨 이런. 아 진짜 크긴 크다. 완전 픽업 트럭 하나 만드는 기분이 진짜. 네. 예, 그럼 이제 색칠 들어가요, 그러면.